명확한 동기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일상이 공포가 되는 순간인데요. 갑작스레 이런 위협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노리는 낯선 이 위협, 생생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슈퍼마켓.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듯 하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갑자기 남자가 종이컵에 있던 물을 뿌리고 과자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급기야 소주병을 가져와 위협하는데요. 와, 위험하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카운터 너머까지 가까이 다가와 위협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장님은 밖으로 피해보지만 집요하게 쫓아와 폭행하는 남자. 아유, 인적이 드문 곳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당시 상황을 들어보려 가게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답니다. 말도 못하게 소름 끼치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남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시더라고. 나도 모르게 술병을 따가지고 출입구 쪽에서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리도 없는 출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긴 통화까지 했다는 남자.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얘기를 듣고는 폭력적으로 변한 남자. 종이컵과 과자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더니 급기야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 가까이로 다가옵니다. 두려운 마음에 남자가 나간 틈을 타 밖으로 나온 사장님.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남자가 돌아와 급기야 폭행까지 저지르는데요. 어머나. 어떻게 하다가 내가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했죠. 계속 쫓아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도망가는 사장님을 집요하게 쫓아오는 남자. 심지어 손에 쇠 파이프까지 들고 있었답니다. 세상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곳은 근처 카센터. 유리창을 막 두들기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죠. 소란스런 상황에 밖으로 뛰쳐나온 직원들. 얼마나 다들 놀라셨을까. 그 모습을 보자 집요하던 남자가 태도를 바꿔 불이 나게 도망가기 남자들 시작합니다. 남자들 보더니 도망가는가 봐요. 아유, 진짜. 정말. 사장님하고 그 직원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살았지. 그 사람은 저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카센터 사장님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옆에서 문을 누가 유리창이 깨질 듯이 쾅쾅쾅 치는 거예요. 그날 야근 중이었다는 직원들. 처음에는 불이 난 줄 알았답니다. 바로 옆 슈퍼 이모님이실 거예요. 격앙된 목소리로 살려달라. 그때 저희도 두 눈을 의심했던 게 끝이 날카로운 쇠파이프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장한 직원들을 보자 36개 줄행랑을 치는 남자. 여성분 혼자 계실 때는 그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쫓아오시더니 그 모습이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약 200여 미터 추격전 끝에 남자를 붙잡아 무사히 경찰에 인계한 카센터 직원들. 아이고 세상에. 조사 결과 주폭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범행 이유는 임금 체불. 엄한 곳에서 분풀이를 한 겁니다. 왜 약자한테 그 분풀이가 가나요? 비슷한 사건은 지난 8월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로를 달리던 한 버스. 한 여자가 급하게 택시를 잡는 듯 하더니 갑자기 버스를 향해 달려옵니다. 하도 급해 보여 정거장이 아니지만 문을 열어줬다는데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여자가 타려고 했던 택시를 힐끗 쳐다봅니다. 어머나. 그리고 여자가 탄 버스 앞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는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움에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 섬뜩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남자가 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데요. 기지를 발휘한 기사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당시 문을 열어준 버스 기사를 만나 정황을 물었는데요. 남자분은 왜 쫓아온 거래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여자가 200m 넘게 도망치는 동안 두 번이나 택시를 타려 했지만 승객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았고 가까스로 버스를 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도와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도움을 청할 땐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위기 상황을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신질환에 의한 무증한 범죄라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약물에 의존하는 빈도가 많아져요. 앞으로도 우리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지 않은 그런 대책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상대적 박탈이 극단적으로 깊어지면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을 때 폭력으로 행사된다.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죠? 가방과 의자를 활용한 호신술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방에 있다면 상대 얼굴과 몸을 가방으로 밀어내고 주변에 의자가 있다면 상대를 향해 휘둘러 거리를 확보한 후 빨리 도망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길거리에서는 가방과 의자가 없을 땐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손에 꼭 쥐고 상대 얼굴을 가격해 주세요. 하지만 휴대폰도 없는 상황이라면 맨손으로라도 얼굴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어쨌든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벌었다면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내가 선택한 표적이 강렬하게 저항하고 대응한다면 상대를 포기하고 도주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낯선 이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과 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